더 지원생들 중학교 3학년 통계를 오락의 단계처럼 이제 6일차입니다. 6일차에서는요 이제 편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의 이제 용어들이 좀 낯설기 때문에 일단 단어의 뜻을 이제 조금 정확히 알고 들어가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제 편차란 이 단어를 이제 직역해 보면 이제 차는 이제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즉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편은 이제 치우칠 편자를 쓰는데 이제 치우쳐 있는 차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편차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편차의 정의는 뭐냐면 이제 각 별량에서 이 별량들이 여러 개 있겠죠. 각 별량에서 이제 평균을 뺀 값이거든요. 평균을 이제 뺀 값인데 이것을 이제 편차라고 정의하거든요.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게 느껴져요.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이렇게 막 어려우니까 편차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요.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적으로만 얘기하면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인데 그냥 우리가 수학적으로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편차는 이제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다. 그러면 이제 이 별량 마이너스 평균, 편차는 이제 차이라고 했는데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보면 이제 이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편차가 이제 0보다 클 수도 있는 거고 편차가 0일 수도 있는 거고 편차가 이제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겠죠. 편차가 0보다 크다는 건요, 앞에 게 크다는 얘기죠. 별량이 평균보다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편차가 0이라는 건 별량과 평균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편차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별량이 평균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편차가 양수일 때, 별량이 따뜻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편차가 양수일 때, 별량이 따뜻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평균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별량이 점수였을 때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리고 편차가 0일 때 나는 평균하고 똑같구나. 편차가 0일 때는 나는 평균보다 점수를 덜 받았다. 점수를 더 받았다. 점수로 따졌을 때 점수가 같다. 평균하고 점수를 덜 받았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편차가 양수일 때와 편차가 0일 때와 편차가 음수일 때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편차가 0보다 크다는 건 이제 별량이 이제 평균보다 크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별량이 평균과 같다. 별량이 평균보다 작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이제 편차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이제, 편차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었지만 크게 이제 편차에 대한 성질을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더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배우시기 전에 잠깐 하나를 또 뭐 짚고 들어가면 제가 이제 편차가 4다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편차가 4다. 그리고 또는 이제 편차가 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했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나와야 돼요. 내가 평균을 아무거나 정해볼게요. 평균을 70이라고 하면 편차가 3이면요. 이 편차가 4인 이제 야이들은 이제 별량을 1이라고 할게요. 얘는 별량을 2라고 할게요. 별량 1의 점수는 74점이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고요. 별량 2의 점수는 67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편차가 4일 때 평균보다 4점을 더 얻었다. 편차가 많았을 때 평균보다 3점을 덜 얻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식으로 하지 않아도 편차가 4일 때 별량 마이너스 평균 뭐 이렇게 별량 1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뭐 4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이 70이니까 여기다 70을 집어넣고 이 항에서 74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야 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주시면서 편차의 성질을 이제 얘기해 나가도록 할게요.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일단 배우실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편차의 총합은 1이라고 할게요. 편차의 성질 1이라고 할게요. 편차의 총합은 0이다. 이렇게 편차의 총합. 편차의 합이란 표현 좀 이상하네요. 편차의 합이라고 할게요. 편차의 합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편차의 합을 0이라고 했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수도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보일까요? 변량이 10, 변량이 8, 변량이 10, 변량이 8이라고 하면 여기에 평균은 9가 되겠죠. 그랬을 때 i의 편차는 1이 뭐야? a 편차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편차의 합은 0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줬죠. 그런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편차의 합이 왜 0인지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료가 몇 개 있는지 알아야겠죠. 즉 변량이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변량 1 이렇게 해볼게. 변량 1, 변량 2 이렇게 해볼게. 변량은 원래는 고등학교였으면 변량은 n개 이렇게 했을 건데 변량을 n개로 하지 않겠고 변량을 뭐 총 4개 있다고 할게. 변량은 3, 변량을 이제 4에서 변량이 4개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변량 1, 변량 2, 변량 3, 변량 4 이랬는데 우리가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이 m은 변량 1부터 변량 1 더하기 변량 2 더하기 변량 3, 저 글자는 대충 줬지만 여러분들 예쁘게 적으세요. 변량 4 더하기 변량의 총합을 이제 변량의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이 되겠죠. 그랬을 때 i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n이었다면 점점점에서 여기를 n으로 했을 거예요. 문자라는 것보다 여러분들 숫자로 예를 들어서 걸 좋아해서 중학교 과정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변량 여기에 i에 대한 편차를 편차 1이라고 할게요. 이제 편차 1은 변량 1 마이너스 평균이죠. 변량 1 마이너스 평균이 될 거고요. 편차 2는 이제 변량이 되니까 각각마다 편차가 있겠죠. 편차 3은 이렇게, 편차 4는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편차 2는 이제 변량 2 마이너스 평균이겠죠. 변량 2 마이너스 평균일 거고요. n은 이제 변량 3 마이너스 평균일 거고요. n은 이제 변량 4 마이너스 평균이 되겠죠. 그랬을 때 들어가세요. 네, a를 이제 더해버리면 우리 제자님 이제 먼저 가시는데 인사하러 가시네요. 영어 수업을 듣다 가시는 제자님인데 인사하러 왔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편차의 총합을 편차의 더하기 편차의 더하기 편차 4 편차 4 편차의 합이라고 할게요. 좌변은 이제 편차의 합이 되겠죠. 그런데 a를 더했을 때 변량 1 더하기 변량 2 더하기 변량 4 더하기 변량 4는요 변량의 총합이 되겠죠. 변량의 이제 총합이 되겠죠. 총합 이렇게 되겠죠. 빼기 평균이 4개 있죠. 평균 곱하기 4가 있죠. 근데 여기가 평균이 이제 m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4를 곱하니까 4m이 되는 거잖아요. 아, 역시도 변량의 총합이죠. 그럼 평균 곱하기 4도 이제 변량의 총합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변량의 총합이다.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편차의 합이 0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통계의 자료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떨 때 쓸 거냐면요. 제가 간단한 하는 예를 들면 A, B, C, D, E 다섯 명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학생으로 할까요? 이런 통계를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 일단 대부분은 A, B, C, D가 있는데 A, B, C, D가 이제 어떤 이제 A, B, C, D가 있는데 어떤 점수를 받았다고 칠게요. A가 무슨 점수를 받았는지 A가 수학 점수 몇 점을 받았는지 몰라요. B가 수학 점수 몇 점을 받았는지 몰라요. C가 몇 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A의 편차가 마이너스 2고요. B의 편차가 뭐 3이래요. C의 편차가 마이너스 5래요. 그리고 D의 편차가 뭐 2래요. 이렇게 했다면 A의 편차를 제가 X라고 했다고 할게요. 여기 편차라고 할게요. 편차라고 하면 여기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편차의 총합이 0이니까 야이하고 야이는 일단 없어지는 거 보면 되고요. 야이하고 야이 더한 게 마이너스 5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X가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편차의 총합이 0이다를 통하면 모르는 녀석을 하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여기에 이 평균을 만약 70이라고 했다면 70이라고 하면 너무 시험 못 봤네요. 뭐 80, 90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평균을 이제 90이라고 하면 n 편차가 마이너스 2니까요. 80편점 맞은 거고요. n은 93점 맞은 거고요. n은 85점 맞은 거고 n은 92점, 92점 이렇게 점수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0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될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편차의 절대값이 갖는 의미예요. 편차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우는 게 갖는 의미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문자로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얘를 이제 평균이라고 할게요. 평균이라고 하겠고 얘를 제가 평 숫자로 해보니까 얘를 n 평균이 제가 6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별량을 제가 별량 1이라고 하겠는데 별량 1이 80이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이제 별량 이제 1을요 선생님이 이제 4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를 편차는요 여기서 별량 1에서 n의 편차는 20이죠. 편차는 20이고 여기서 이제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버리니까 여기서 편차는 이제 마이너스 20이죠. 그런데 여기의 거리도 20이 디스턴스. 디스턴스는 뭐냐면 평균 별량과 평균이 떨어진 거리죠. 여기도 디스턴스는 이제 20이죠. 별량이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는 20이죠. 무슨 얘기냐면 편차의 이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편차 양수일 때는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상관없죠. 근데 이제 음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제 별량이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 편차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별량이 이제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별량이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다 이렇게.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별량이 이제 평균에서 멀리 있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있고라고 할게요. 멀리 떨어져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이제 작을수록 별량이 평균에서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편차의 절대값 30 이렇게 하면요 얘는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30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차의 절대값이 10이면 이렇게 평균에서 별량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뭘 물어보겠어요? 편차가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별량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편차가 양수일 때는 클수록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편차가 음수일 때는 편차가 클수록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을 더 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선생님이 60이라고 할게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80이죠. 이렇게 하면 90이죠. 이렇게 하면 100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100을 이제 한 개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야이는 이제 편차가 어떻게, 야이는 이제 여기 평균이라고 해볼게요. 평균. 이렇게 해보면, 이제 별량이 평균보다 클 때는요. 편차가 양수일 때죠. 편차가 이제 양수일 때, 그러니까 별량이 평균보다 클 때, 편차가 양수일 때는 편차가 클수록, 이제 편차가 20이고요. 편차가 클수록 20, 30, 40. 편차가 클수록 이제 별량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야이를 이제 만약 제가 이렇게 40, 이렇게 20, 이렇게 0 이렇게 했다고 치면 야이에 대한 이제 편차는 어떻게 되냐면 야이의 편차는 이제 마이너스 20이에요. 편차가 얘는 편차가 이제 마이너스 20이죠. 얘는 편차가 이제 마이너스 40이죠. 얘는 어떻게 편차가 이제 마이너스 60이죠. 그러니까 별량이 평균보다 작을 때는 편차가 작을수록 별량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기 때문에 양수일 때는 이제 편차가 클수록 양수일 때 편차가 양수일 때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요. 편차가 음수일 때는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가 뭘 해버리냐면 편차의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마다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별량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거고요.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별량이 평균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클수록 이제
뭐 별량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은 편차가 양수일 때만 되는 거고요. 음수일 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한 번에 통합하기 위해서 편차의 절대값을 씌워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도 많이 했었죠. y는 ax의 그래프와 a가 양수일 때 y는 이제 ax의 그래프,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는 a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a가 음수일 때는 a가 작을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 절대값 a가 클수록 통합하기 위해서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2차 함수할 때도 y는 ax제곱으로 해서 절대값 a가 클수록 이제 폭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편차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끝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